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춘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닭갈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닭갈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천 닭갈비는 약 1400년 전 신라시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글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원래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닭, 오리, 꿩 등을 특수한 양념으로 요리를 해 먹었는데요. 닭에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등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든 다음 석쇠 혹은 숯불에 올려놓고 구워먹는 식이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닭갈비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춘천, 홍천, 화천 등 강원도 영서 북부지방에서였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군부대가 많이 있어서 군남용 닭을 기르는 농가가 많아서 휴가나 외박을 나온 군인들이 적은 돈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닭갈비였는데요. 1970년대 초부터 춘천의 명동 닭갈비 골목을 중심으로 4개 업소가 본격적으로 닭갈비 식당들이 생겨났는데 맛과 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대학생 갈비, 서민 갈비로 불렸습니다. 1970년대 초 닭갈비 한 대 값이 100원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1인분에 12,000원 정도니까 엄청 쌌네요. 고추장 양념에 재워둔 닭고기와 갖은 채소를 둥그렇게 커다란 무쇠 프라이팬에 넣고 매콤하게 구워먹는 춘천 닭갈비. 막국수와 함께 춘천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누구나 즐겨먹는 대중적인 외식 메뉴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춘천 닭갈비는 적당한 크기로 토막낸 닭고기를 양념장에 잘 버무려 8시간 이상 재워둔 뒤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도톰하게 썬 양배추, 고구마, 당근, 깻잎 등과 함께 볶아먹죠. 매콤한 닭갈비를 먹고 나면 남은 양념과 밥을 함께 볶아먹는데 아, 볶음밥도 정말 끝내주죠.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가을 춘천의 닭갈비를 홍보하는 닭갈비 축제가 주최하고 있는데요. 닭갈비 축제는 2008년부터 막국수 축제와 통합 동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값싸게 닭갈비도 주문하실 수 있으시니 춘천의 닭갈비와 막국수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닭고기는 피부 미용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높습니다.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뇌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준다는 사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